오늘 아침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순종의 축복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 사이에는 개인적인 가정적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국가적인 축복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민족의 우수성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30%가 유대인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 기업가들 가운데 적어도 20%가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그 민족,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실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개인적인 가정적인 축복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3절 말씀에 거주와 상업 또는 농사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게 상업이든 농사의 일이든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복을 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는 가족의 번성, 사람이든 동물이든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 가정에 속한 그런 가족의 번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보면 이렇게 개인적인 가정적인 축복을 1절부터 6절 사이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보면 5절 말씀에서 매일매일의 그 양식을 공급할 것이라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그런 매일의 양식의 공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돌보는 일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매일 하는 일을 언급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여행에 관계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출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그런 축복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축복도 약속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초자연적인 군사적 성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적이 오든 간에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하게 되고 군사적으로 승리를 약속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경제적인 번영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상업과 농사에 또 거주의 축복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인 번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2절 사이에는 농경에서나 목축업에서의 풍성한 그런 수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할 것이다. 가축의 새끼를 많이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목축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농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업이든 목축업이든 풍성한 결실과 수확을 하나님께서 국가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 사이에 겹쳐 있는 것은 부와 권력으로 인해서 열방 중에 명성을 얻고 영예를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런 부와 권력으로 인해서 명성과 영예를 열방 가운데 얻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순종의 축복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하반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또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11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는 주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주체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미혹이 되면 바알이나 아스다롯이나 그런 우상들이 복을 준다고 생각할 위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비를 내리시고 햇볕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복은 순종의 대가라기보다는 언약 백성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순종이 조건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얘기하였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이미 하나님이 땅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그들이 짓지 아니한 그런 땅과 집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이미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런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복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였고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간직할 것인가 아니면 차버릴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을 얻으려고 순종하기보다는 이미 주신 복을 감사하고 복된 삶에 거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올바른 마음의 태도입니다. 순종은 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것이 이미 주셨고 그것을 누려가는 삶의 방식이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 우리가 교훈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구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성민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삶의 방식에 의해서 보존이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복받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마음이 아프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둔그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적군의 손에 이스라엘을 맡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눈은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복받는 데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축복과 저주는 원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시작하여 먼 데로 나아가는 그런 원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축복의 근원, 저주의 근원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삶의 방식으로 채택할 때에 축복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이것이 개인의 축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축복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복이 사회에 미치고 나의 복이 국가에 미쳐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한 국가가 어떻게 강성하여 질수 있느냐?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삶을 살아가면 국가가 전체적으로 복받는 것이 되어집니다. 미국이 왜 저렇게 강대국이 됐을까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에 그들은 청교도의 후손들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나라를 향하여 떠나갔고, 그리고 그 나라에 정착하였을 때에 그들이 제일 처음 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바로 그 죽어 나가는 그런 풍토, 새로운 풍토에 적응하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덜에 있는 옥수수 그리고 덜에 뛰어다니는 칠면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신앙으로 세워졌던 나라. 그리고 그 신앙의 뿌리가 있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의 축복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복을 간직할 것인가? 이 복을 차버릴 것인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시야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데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우리가 간직하고 누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이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리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이 복,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주님 앞에서 명확하게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눈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성민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백성, 복을 누려가는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